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첨부 정보 그 관련된 내용 그리고 등기 절차 강론 중에서 각종 등기로서 변경, 경정 등기, 말소, 말소 등기 그리고 말소 회복 등기 그다음에 가처분 등기, 가등기 이런 내용까지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가지고 계신 기본 교재는 85페이지를 펴시고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라는 것은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구두 신청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법률 행위를 했다면 민법 186조에 따라 물권 변동이 생기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보통 자 민법상은 매도인 같은 사람을 우리가 등기법에 오면은 등기 의무자라고 하고 매수인 같은 사람을 등기 권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의 원칙에 따라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직접 방문하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 신청하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즉 구두 신청이란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출제했던 것처럼 자 신청 정보는 직접 서류를 가지고 가서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인데 이폼 양식에 의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일정한 양식에 따라 내용을 채워놓고 이걸 출력해서 등기 신청하는 것은 이 방문 신청 즉 찾아가는 출석하는 방문 신청 방법이며 전자 신청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전자 신청하든 방문 신청하든 신청해야 된다. 구두로 할 수는 없다. 일정한 양식에 따라 요 식성을 갖춘 일정한 신청 정보를 내라. 그러면 이런 신청 정보를 낼 때는 요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다 첨부 정보로 이것을 다 증명해 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 등기 신청을 하면 원인이 있었으니까 등기 신청할 것이다.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있어야 된다겠지. 등기 원인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정보의 내용 속에도 들어가 있고 경우에 따라 첨부 정보도 내지만 이 등기필 정보, 즉 과거에 등기필증을 받았던 사람은 이 등기필증을 첨부 정보로 내야 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던 사람은 이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허가라든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 이걸 증명한 정보를 내야 돼.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서라든가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이런 게 전형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주소라든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든가 이러한 각종의 증명 정보를 내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또 하나 인감 증명도 포함됩니다. 인감 증명은 등기 규칙에 60조에 8가지가 있는데, 물론 지금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등기소에 대해서는 인감 증명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 첨부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등기 진정성 문제가 항상 여러분들은 등기법에서 이걸 생각해야 된다겠죠?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 진정성이란 등기 의무자의 진위. 즉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등기 의무자란 것은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절차법상 개념으로서 등기부 기록 형식을 놓고 봤을 때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볼 사람 말합니다. 근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실체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마련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권리자뿐만 아니라 의무자도 절차에 관여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원인증명 정보를 내게 하는 것은 자 원인증명 정보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각종 계약서입니다. 각종 계약서는 권리자, 의무자 서로 반대의 의사 합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행을 했다. 그럼 일방 이행을 다 완료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증표로서 권리증이라는 거 일명 등기필 정보를 내줘야 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집문서를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이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 걸 말합니다.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진정성이 간접적으로 추정된다는 것. 이유 없이 신문서를 갖다 등기소 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다 받았으니까 이걸 낸다는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또 의심스러우니까 인감증명을 또 요구합니다. 누구 거냐? 기본적으로 의무자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먼저 신청정보와 관련 작년에도 아주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신청정보. 자, 신청정보를 낼 때는 신청정보. 여러분 책에서는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표현은 없지만 원칙 제공한 방법은, 요 말은 또 빠져있네요. 1건당 1신청지 등기 한 건당 신청서 한 장씩 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괄 신청, 즉 여러 건의 등기를 한 장의 신청서 내는 게 있다. 일괄 신청이 예외가 있습니다. 일괄 신청하려면 요건이 충족되는, 기본적으로 등기소 관할이 같아야 돼요. 관할이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원인이 같고, 세 번째 등기 목적이 같고, 여기까지는 법조문에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거 당사자까지도 같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다 같아야 돼. 관할 같고 등기 원인 같고 목적 당사 동일하면 한 장의 신청서로 여러 건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일괄 신청 예외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런 규칙에 가면 47조에 가면 공동 저당 관련, 공동 저당 또는 경매나 공매와 관련된 등기와 관련해서 일괄 촉탁, 일괄 신청, 일괄 촉탁 규정이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정보를 낼 때 원칙은 일건 일신청주의지만 일괄 신청의 예외가 존재하더라. 그리고 신청서는 갑지와 을지로 두 장을 줬으면 거기에 신청인이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을 서명 날인하여야 하면 안 되고 기명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 글자를 바꿨을 때도 작구를 알아보게 몇 자를 고쳤다 쓰고 거기다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돼.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나눠준 기출 지문들 보시면 2-라고 쓴 겁니다. 그 규칙 47조도 이미 다 출제했던 거죠. 같은 채권이 담보를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이 신청할 때 이게 공동담보예요. 부동산 관할 등기소 서로 다르면 자 관할 등기소는 같아야지. 이게 같다는 전제인데, 예를 들어서 대전 등기소 부산 등기소 서로 완전히 다른 지역인데 한 장으로 낼 수가 없죠. 같은 관할 등기소, 관할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원인과 목적이 같을 때 당사 같다는 전제에서 일괄 신청이 되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관할이 다르다면 한 장으로 낼 수가 없죠. 2-2번도 마찬가지로 신청서 이 문자를 삭제한 경우는 그 글자 수에 나누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 아니라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 이렇게 서명하고 엔드가 아니고 뭐라고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간이라는 경우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의무자가 한 명일 때 권리자 중 한 명과 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 여기서 자 신청서 두 장일 때는 자 간인이라는 거, 간인. 간은 간인이라는 것은 자 문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중간에 도장 찍는 거죠. 보통 계약서에 간인할 때 이럴 때 당사자 다 간인해 주지만 신청서에도 간인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때 간인할 때 특징은 당사자 여러 명이면 각 당사자 중, 각 당사자예요. 각 당사자 중 1인만 해도 된다. 이게 이제 계약서와 다른 점이에요. 신청서는 즉 각 당사자 중 1인만, 이 얘기는 의무자가 여러 명, 권리자도 여러 명, 그럼 이 중에 아무나 한 명, 이 중에 아무나 한 명 이런 얘기예요. 각 당사자 중 1인만 가능이 된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서의 책에서는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 요거부터만 기록돼 있죠. 필요적 정보는 85페이지, 임의적 정보는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빠져있지만 알아둬야 됩니다. 일괄 신청 이런 말 빠져있지만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 정보의 필요적 내용 내지 필요적 정보라는 것은 필요적이라면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적. 만약 빠지면 흠결이 되면 등기를 안 낸다. 각하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럼 임의적이라는 게 뭐냐? 임의적. 임의적 내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대항력.
그럼 무엇이 필요적 정보고 무엇이 임의적 정보냐? 필요적 정보는 계약서에 나오는 기본적으로, 즉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있으니까 계약할 거 아닙니까? 부동산 표시. 그다음에 신청인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무자, 권리자. 이 사람들이 자연인이냐 법인이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체단이냐, 또 대리인 신청하느냐, 이걸 써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등기 원인, 매매면 매매요, 이런 원인과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이란 이런 등기 목적,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기에 관할 등기소 표지, 신청하려고 봤더니 각종 부과된 세금 액수가 얼마인지, 신청 수수료 얼마인지, 이건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당사자에 관한 부분이 있고, 등기소에 관련 부분이 나오더라. 이렇게 크게 기억해야지 개별적으로 다 암기해봐야 의미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등기하려는데 부동산 표시가 빠졌다. 등기 못하지. 등기하려고 봤더니 당사자가 없어. 등기 못하지. 등기 신청 정보에 보니까 등기소 표시가 없어. 어디다 갖다 낼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그냥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적이다. 임의적. 이건 임의적 정보는 이건 법률에 허용된 거. 법률상 허용되는 거. 규정이 있는 것을 약정해야지 법률에서 금지된 걸 약정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임의적 정보 중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 세 가지 기억해 줍니다. 뭐냐면 첫째 권리 소멸 약정. 이건 나중에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례에서 나오는 겁니다. 권리 소멸 특약 약정을 했다. 요거 그다음에 민법상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물 5년 이내에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즉 불분할 특약을 했다면 이걸 등기함으로써 대항력 취득하고 세 번째 환매 특약 등기와 관련해서 환매 기간 문제 이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임의적 정보다. 이렇게 해서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는 여러분 따로 아마 설명이 있으니까 뒤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청 정보에 여기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등기 절차 강론에서 나오는 정보는 오히려 필요적인 걸 암기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최근 85페이지 피시면 필요적 정보상 첫째 신청서에 반드시 써야 된다. 만약 이게 빠지면 각하된다. 이걸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적 정보냐. 첫째 부동산 표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신청인의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신청인 중 대리인 신청할 때 대리인 표시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큰 3번 등기 원인과 날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만 등기 원인과 날짜 이 내용 관련해서 특히 소유권 보존 등인 원인 날짜가 없다는 꼭 기억해야 되고 소유권 보존 등이 특히 원인과 원인 일자 문제 원인 일자 문제에서 권리 등이 이게 다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둘 다 없어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원인 일자 기재가 없다 이 두 가지는 기억해 주면 됩니다 요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등기 목적과 관할 등기소 표시, 제출한 날짜, 각종 세금 액수를 써주면 되겠다. 임의적 정보는 의의에 보면 법률에 규정 있는 경우에 한해서 등기할 수 있다. 즉 법률상 허용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정을 하게 되면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등기했을 땐 대항력을 취득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책 87페이지 맨 위에서 2번에 기억의 환매 특약 등기를 환매 기간 니은의 권리소멸 약정 그 다음에 리을의 공유물 불분할 특약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그 밑에 도표에서는 각종 등기별로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를 기록해 놨는데 여기서는 필요적 정보를 중심으로 기억해 둡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물권인 지상 지역권 전세권 이런 데 가면 지상권에서 목적과 범위, 지역권에서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 표시나 승역지 표시,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는 전세금과 범위는 들어가지만 목적이 없다든가, 밑에 근저당에 가면 채권 최고액, 채무자 표시, 자, 권리 표시, 즉, 목적인 권리 표시, 그 다음에 임차권에서는 차임, 요런 정도를 기억해 주면 돼, 차임. 이런 거. 요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정보와 관련해서는 자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원인 증명 정보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각종 법률행위나 법률 사실 증명한 정보인데 지금은 등기필 정보가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등기 필증이 있을 때 이걸 엄격하게 심사했어. 그러나 지금은 심사를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고 원인이 될 수 있으면 다 원인 증명 정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건 검인계약서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89페이지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특례 검인계약서라고 나온 부분, 그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두라 하니, 그러면 여기서 원인 증명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등기 원인을 증명한 것이냐. 지금은 어떤 경우도, 즉 이런 엄격한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원인, 즉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한다 그러면 무엇이 원인 증명 정보냐. 이사 갔다는 걸 증명해라. 등본을 갖다 내거나 초본을 내면 됩니다. 또 상속 관련돼서는 뭐 재적 등본이나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어. 계약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원인 증명 정보 요건은 완화됐는데, 여기서 요 검인 문제만 좀 주의하면 되겠다. 검인 제도도 없어진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특별조치법에 가면 검인 언제 받느냐. 원인이 계약에 된다 했지. 계약, 등기 원인은 계약이다. 등기 원인이 계약일 것.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 목적. 이때는 시장 등으로부터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라. 이렇게 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면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야 돼. 행정청인 시장 등으로부터 개인 사인 간의 거래를 확인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탈세나 이걸 막기 위해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어. 그래서 검인 제도는 조건이 등기 원인이 반드시 계약해야 되고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한 조건에서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계약이 아니다 원인이, 그럼 아무리 이전 받더라도 검인받을 필요 없고, 계약일지라도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면, 즉 이전 가등기란다든가 이런 경우 검인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이지만, 계약이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수용으로, 경매로, 상속으로 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다, 즉 전세권 설정 계약, 그 다음 매매 예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건 이전 등기 아니잖아. 그런 경우는 검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걸 갖춰야 되고, 문제는 여기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받는데도 불구하고 검인을 받지 않는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여기서 첫째, 이런 탈세나 투기 목적이 없는 거,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지자체라면 굳이 탈세, 자기가 본인들이 계약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탈세한 집단도 아니고. 또 법률에 검인 받은 걸 본다, 검인을 의제하는 제도, 의제 본다, 즉 간주해버려, 간주. 그래서 이것은 주로 검인 제도가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어떤 거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초등학교 나왔다라고 증명하는 것 똑같아. 대학 졸업증을 내면 초등학교 나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서를 내면, 국토계획 및 이용할 법률에 따르면 검인은 받은 거로 보겠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이렇게 매매에 관한 거래계획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서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검인 받은 거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거래신고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필증을 첨부하면 검인 받은 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약을 원인 이전 등기지만 검인이 필요 없는 것은, 자, 일방 당사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첨부했거나 거래신고 필증 등을 첨부했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의 대부분이 뭐냐, 어떤 계약이냐, 대부분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그러면 매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증여도 있고 교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매매는 대부분이 소유권 이전 계약인데, 요 부동산으로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즉 좀 더 까다로운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만, 만약 증여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검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계약의 목적 부동산이 허가받은 건물인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매매했느냐, 이런 것들은 검인에 영이 안 미쳐요. 즉 무허 건물을 매매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을 원인으로 매매 계약이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검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방 당사자가 등기에 협력하지 않아서 이행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았어. 이 판결은 법원에서 받는 거, 법원에. 사법부 소속 법원. 왜? 단독 신청하고 있어.
국가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니까 단독 신청해서 판결 받았어요. 판결 받은 고민을 생각한다면 틀리고 이 판결서 자체 고민을 받아라. 시장은 개인끼리 판결 받은 사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판결서 자체 고민을 받는다. 이런 정도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전부 다예요. 89페이지 하단부터 계약을 오늘 이전 등기할 때 심사할 때 형식 지극히 형식적 심사하고 거미를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는 경우에서 거기서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는 경우는 요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계약이 아니거나 이전 등기 아니거나 거미 받을 필요 없다. 또 이런 경우 국가나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이거나 거미를 받은 걸로 보는 그런 토지거래를 받았거나 거래 신고했거나 주택거래 신고했다. 이런 점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판결 받았으면 판결 자체 거미를 받는다. 이걸 꼭 기억해. 시험에 자주 나온 거 판결 자체 거미를 받는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92페이지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의무자 요 등기필 정보 아까 진정성을 보장하는 제도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라고 해서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매수인 등 끝나야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 등기필 정보는 과거의 등기필증 제도 이 등기필증 제도로 운영될 때는 이걸 내면 돼요. 이건 이게 이제 분화돼서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제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면 새로운 권리자 생기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고 완료 통지하고 새로운 권리자 생기지 않으면 등기 완료 통지만 하고 근데 과거에는 등기필증은 등기 끝나면 무조건 만들어져서 이 두 개 합치되어 있는 형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등기필증을 받았던 사람 과거에 취득했던 사람 이걸 제공하면 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던 사람은 요 정보를 신청정보에 입력을 해라. 그럼 등기필 정보를 왜 내느냐.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진정성이란 의무자의 진입니다. 그럼 의무자의 진은 여기 등기필 정보 내기 위해서 우리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언제 내느냐 즉 요거는 등기 신청 시와 그 다음에 등기 완료 시 두 가운데 문제되는 거예요. 등기 맞췄을 때 신청 시는 의무자의 진정성 즉 의무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거 완료 끝내고 나면 새로운 권리자 즉 새롭게 생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필을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신청 시의 문제가 의무자의 진정성이다. 이런 지금 여긴 신청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내는 건 왜 그러냐면 등기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 그죠. 진정성이란 의무자의 진위를 말합니다. 그럼 언제 냅니까? 물어보면 제공하는 경우와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공하는 경우는 당연히 언제 내느냐? 의무자가 있어야 돼. 어디서? 공동신청. 공동신청이 무조건 냅니다. 왜? 공동이라는 말 이렇게 권리자 의무자가 서로 반대방의 지위하는 사람 함께 신청을 공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무자가 어디서 나왔냐? 공동신청에서 나왔어. 공동신청이면 무조건 된다. 그러면 공동신청이 아니라면 낼 필요가 없다. 그게 뭐냐? 단독신청이겠죠. 그래서 공동신청을 제공하려고 봤더니 상대방이 없어. 단독신청. 원래 단독신청은 의무자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질상 원래는. 근데 단독신청에서 특이하게 판결받아 단독신청이에요. 판결. 이 판결은 이행판결만 한다고 했지. 이행판결. 이행판결 단독신청할 때 누가 신청하냐면 승소한 사람이 신청하는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의무자 매수인이 강부자인 경우라 하겠죠. 이때는 내야 됩니다. 그러나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낼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이때 낼 필요 없는데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 겁니다. 이행 판결 중에서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낸다. 원래 단독 신청이 안 내지만 판결 받았을 때 문제에서 판결 중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땐 제공하라.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을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의무자만 주의해야 돼요. 의무자. 의자의 의가 동그라미 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등기 필증이 없어졌으면 어떡하냐. 등기 필증을 내야 되는데 이게 없어. 멸실 등으로 분실 멸실 등으로 낼 수 없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즉 멸실 등으로 없어졌으면 절대로 재발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재발급 않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되냐. 첫째가
의무자가 직접 출석해 돼. 의무자. 근데 의무자가 제한 능력자다. 그럼 그 법정 대리 나가야지. 즉 의무자나 법정 대리 등교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이 신분증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확인 조서를 작성하면 된다. 확인 조서. 그래서 여기 의무 직접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의무자가 아닌 임의 대리는 안 돼. 임의 대리 방식 안 되고 법정 대리는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들 직접 안 나가고 법무사한테 맡겼다. 좀 변호사한테 맡겼다. 이걸 자격자 대리인 일반인 안 됩니다. 자격자 대리인한테 위임했을 때 즉 변호사라든가 법무사 같은 등기신청 대리권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 신청할 때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즉 등기관은 아니지만 신분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본인 여부 확인하고 자 이 확인 서면 이게 이제 확인 정보라고 바뀐 거예요. 이게 확인 정보. 확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확인 정보 직접 출석하면 등기관 직접 확인합니다. 그걸 확인 조서라고 그래요. 또 법무사한테 안 맡겼다 그러면 당사자 즉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위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 자기 이렇게 위임할 수 있어. 이때는 최소한 공증 사무실에 나가서 공증 공증에는 최소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위임장이나 신청서 의무자 작성분에 공증 받고 이 공증 정보 즉 공증서 부본을 낼 수가 있다. 공증 정보 이렇게. 등기필 정보와 멸실 등으로 없었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의무자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 확인 조서를 작성했다. 위임받은 법무사 변호사가 자 본인 여부 확인하고 확인 서면 즉 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또 공증인한테 가서 공증받고 신청서나 위임장 중 의무자 작성 부분에 공증받고 공증서 부분인 공증 정보를 내는 방법, 이렇게 확인 조서. 확인정보, 공증정보 셋 중에 택이라는 방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책에서는 92페이지에 보시면 등기필 정보를 보시면 많은 설명은 생략됐지만 첫째, 이걸 집어넣고 표현이 이렇게 공동신청서 내고 단독 신청은 낼 필요 없다. 두 번째, 등기필 정보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할 때 이건 제대로 나와 있네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의무자 직접 출석했다. 그래서 등기관이 본인 여부 확인하고 확인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자, 법무사나 변호사 등 자격자 대리인 신청할 때 위임장 즉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여부 확인해서 확인 정보 확인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무자 작성 부분에 공증받아서 공증서 부분 즉 공증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을 택일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를 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지만 셋 중에 택일하면 된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등기필 정보 문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정보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은 등기 원인에 대해서 허가동의 승낙했을 때 허가서 동의서 승낙서를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동의 승낙이 없으면 법령이 자체가 무효 취소 해제돼서 물권이 복귀된다면 무효이 등기가 될 걸 미리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은 토지거래 허가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농지증 문제 이 두 가지를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서와 관련된 것은 그럼 어떤 등기에서 허가를 받느냐 권리 등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소유권과 지상권 등기에 대해서만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전세권 등기한다든가 또는 임차권 등기한다든가 또는 뭐 근저당권 등기한다든가 이런 권리는 허가국 내에 있어도 허가와 아무 관련이 없고 이러한 권리 종류와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사실. 그 다음에 여기는 유상계약을 전제로 유상계약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상이 아닌 무상계약은 해당성이 없어. 대표적인 게 부담 없는 증여 뭐 신탁등기 부부간 재산분할 약정 이런 것들은 다 무상 관련이 있어. 그럼 이거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약이라고 했지만 여기 예약도 포함된다. 이 예약도 포함된다는 것은 자 예약은 가등기할 때 허가서를 내는 것이고 본등기할 때는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해서 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든 청구권 보증 가등기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등기 종류는 이전 등기하고 설정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 받거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유상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허가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 농취증은 어떠냐?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서 차이가 뭐냐? 이것은 일단 농지를 전제로 한다. 객체가 농지. 농지란 것은 지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으로 되어 있을 거. 농지를 전제로 하고 여기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묻지 않습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묻지 않는데 법률 행위, 즉 계약이나 단독 행위 같은 법률 행위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받아야 돼. 소유권 이전. 여기선 소유권만 되고 지상권 해당 사항 없지 그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농지 객체가 농지에 된다. 농지가 아닌 뭐 임야라든가 뭐 이거 빼고 나머지 지목들 예를 들어서 뭐 잡종지라든가 또는 뭐 학교용지나 종교용 이런 것들은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와 관련이 없고 여기 무상도 포함되니까 증여를 받았다. 그럼 증여 받아서도 농실증을 내야 됩니다. 법률의 계약이라면. 그런데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라면 이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만 되기 때문에 이전 가등기는 안 된다. 왜? 이거는 이전하는 게 아니라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죠. 이거는 가등기를 떼내는 게 아니라 본등기, 농지를 취득할 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권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토지거래허가 농취증은 이런 조문에 이걸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다.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만약 등기 규정하면 판결을 받으면 허가서 등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렇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보니까 특별조치법 제5조 1항에 가보면 자 판결일지라도 여기서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것이 판결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다시 허가서 등을 반드시 내라. 허가서를 반드시 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의 내용 알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선 93페이지에 보면 자 제3자 허가 등 승인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시장 군수청장이 허가서. 근데 여기서 참고로 여긴 책에는 나오진 않지만 법무사 시험 이런 데 보면 시점이 가끔 문제일 때 시점은 즉 계약 시부터 등기 신청 시까지의 등기 신청 시까지 여기 변동이 생기면 어떨 거냐. 무슨 얘기냐면 첫째 계약할 때는 허가 구역이 있는데 등기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해제돼 버렸어. 그럼 안 낸다는 거예요. 계약 신 허가 구역이 아니었는데 등기 신청을 하다 보니까 허가 구역 지정돼 버렸어. 그래도 안 냅니다. 계약 신 허가 구역이었다가 중간에 해제됐다 다시 지정됐어. 그래도 안 냅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에 허가 구역이 해제되거나 허가 구역이 아닌 게 되면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책에는 뭐 93페이지 하단 이런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요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책에서는 94페이지에 보면 거기 원인증서가 집행유예인 판결 때 특징이 나와있네요. 원인증명서면이 집행유예인 판결 때는 허가서 등을 제출 요하지 않는다. 판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외를 보세요. 판결에서 지금 핵심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설사 판결서에 허가사실이 나와있다 하더라도 허가서 등을 반드시 내라. 반드시 내라. 세 번째 줄에. 그래서 예외는 특별조치법 내용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말 요거 하나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자 판결지라도 허가서를 반드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제3자 허가등기 승낙증명 받고 조금 쉬었다가 주소나 등록번호 증명정보 인감증명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